15년 전에 북한에서 탈출해서 맨몸으로 대한민국에 와갖고 우리 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인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또 오늘날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돼서 또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박충권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있을 때 한국의 가장 좋은 대학교가 어딘지 한번 찾아봤는데 노동신문에서 보니까 서울대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서울대학교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이제 학업을 이어가게 된 거고요. 제가 평소에 사실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는 뭐 사업도 좀 하고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았었는데 인재영입 제안을 받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뭐 돈을 벌고 싶은 이유도 그런 거였습니다. 좀 평소에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항상 또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한 대학교 3학년부터 학생 간부를 하게 됐는데 이게 북한에서 학생 간부의 위치는 좀 권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조직 생활을 뭐 관리하는 어떤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북한 체제, 북한의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는 원리에 조금 가까워지게 됐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그 시점에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 어떤 사상교육용으로 가르치는 논문이 있어요. 김정일이 썼다고 하는 논문 두 편을 읽었는데 그게 요지가 외부 세계에서 사회주의는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는 안 되는 시스템이다 라는 걸 이제 비판한 것에 대해서 김정일이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이에요. 그 논문을 보고 있는데 외부 세계에서 말하는 게 다 맞는 거예요. 외부 세계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전체주의고 행정명령식이고 병영식이다. 다 맞아요. 북한은 이제 유일사상 체계를 얘기를 하는데 유일사상이 될 수가 없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탄탄대로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쩌면은 탄탄대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고 보니까 이제 저의 어떤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이라는 사회 자체가 하나의 어떤 거대한 감옥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보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고 정말 온 세상에 저 혼자 맞서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떤 고립되고 외로운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나가야 되겠다. 나가서 이 어떤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리고 바꾸는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탈북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탈북민이면서 ICBM을 포함한 무기체계들을 전공한 공학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정체성을 살려서 의정활동을 좀 그러니까 입법활동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 북한을 대할 때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좀 분리해서 볼 수 있도록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청년 과학기술 대표로서 우리 젊은 과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좀 도입할 생각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한 매년 2,000명 수준의 탈북민이 입국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백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어떤 입국자 수 트렌드가 바뀐 거에 맞춰서 탈북민의 지원 정책도 좀 탈북민에게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좀 슬림하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탈북민들에게 있어서 좀 취업이 좀 상당히 어려운 그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탈북민들에게 좀 그들이 정착에 성공할 때까지 좀 지속적인 어떤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첫 직장에서 적응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들이 적응할 때까지 좀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착하고 성공한 케이스라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에 처음 이제 와서 느낀 부분은 남북한의 격차가 상당하구나. 진짜 너무 아득해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이 안 될 만큼의 격차를 느꼈는데요. 나름 그래도 북한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대학원에 입학하면서부터 바로 그 자부심이 다 무너졌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제가 너무 한심하다, 너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라는 라고 느낄 만큼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는데 우리 대학원의 선후배, 동료들이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줬다라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적응하고 정착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상당한 그 충격이 될 거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앞서서 아까 인터뷰에서 질문도 하셨지만은 왜 뭐 북한에 있을 때 뭐 엘리트 대학교도 나오고 탄탄대로였을 것 같은데 왜 탈북하셨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북한의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뭐 북한에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나름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인데 왜 탈북했을까? 여기서부터 의심이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 주민 입장이라면 특히 북한 엘리트들 그리고 저와 같이 무기 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내지는 저희 대학교 동문 선후배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저의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저 사람 왜 탈북했을까? 그 당선자 차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가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잘해서 우리 국민께 인정받고 정말 세금 아깝지 않은 국회의원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더 큰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